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 불을 땅 끝까지 일으키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비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나도 나여 아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 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월초 새벽기도에 매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하나님의 크신 복의 복이 10월 한 달간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또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어, 오늘 본문 37장은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과 욥의 새 친구들의 대화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이 엘리후. 이 엘리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여겨지게 되자 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폭포수처럼 많은 충고와 교훈들을 퍼부었습니다. 자, 엘리후의 별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별론은 총 4번으로 나눌 수 있지요. 첫 번째 별론은 32장에서 33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욥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자두 번째 변론은 3 4장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이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전능자이시기에 실수도, 사사로운 오해도 없는 완전한 심판을 하신 분이, 분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의롭고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요백에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었지요. 자, 세 번째 별로는 35장 말씀이었습니다. 요백에 의롭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별론은 36장과 37장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 본문은 36장은 이전에세 번의 모든 별론을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환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헛된 반항을 삼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엘리후의 모든 변론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어제 본문 우리가 36장 24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 천둥과 번개와 눈과 비등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움 그리고 그 행하심을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포함하는 말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아주 발달해서 이런 것들이 어, 많은 것들이 풀렸지요. 근데 아마 그 4천년 전에는 의문투성이였을 것입니다. 땅바닥에서 증발되어서 올라간 물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모여서 구름을 이루는지, 또 천둥과 번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것이 어떻게 비로 바뀌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아주 발달해도 여전히 모르는 영역도 물론 많지요. 전세계의 생물의 가짓수가 얼마나 많은지, 특히 바닷속의 생물의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알수 있는 영역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또한 자연재해가 다가오는 것은 동물들에게는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어, 그렇게 보면 인간은 정말 미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저 동부 쪽인가요? 미 남동부 쪽 거기 허리케인 헐린이 이렇게 와서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2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 같고 한 450만 가구 가구가 정전이 됐다라고 그런 기사를 본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돼가고 있는 중이라 한 100만 가구인가요? 그렇게 정전이 됐다고 하는데. 어, 이처럼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어,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37장에서도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 위에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금성이 그 들릴 때의 번개를 멈추게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십니다. 이 땅에 내려 보내시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다알 길이 없습니다. 전기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듯이, 이 구름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이 전기와 부딪침과, 구름 속의 전기와 땅의 전기가 서로 부딪칠 때에 나는 소리가 천둥이고, 또 그때 일어나는 방전 현상이 번개라고 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천둥과 번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은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지는 우리가 다알수 없다는 것이죠. 어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천둥 번개가 많은 해는 풍년이 든다. 들어보셨습니까? 천둥 번개가 많은 해는 풍년이 든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무슨 질산과 아, 질산가스가 이렇게 공기 중에 생겨나서 이제 그게 이제 번개, 천둥, 이제 그게 이제 비로 내리면 그게 이제 더 이렇게 풍년이 들게 만드는. 비옥한 땅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자연현상에 대한 이 과학적인 합리적인 설명을 수용하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8절과 1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자, 많은 비나 눈이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자연현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동물들은 겨울이 오면 또 동면을 취하기 위해서 땅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폭풍우도 불게 하십니다. 주변을 다 얼려버릴 듯한 매서운 바람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차리찬 바람으로 바다를 얼려서 빙산을 만들기도 하시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람뿐만 아니라 구름에 습기를 실으셔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지요. 어떤 곳에는 땅에 물을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시기 내리시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비를 퍼붓기도 하신다. 또 어떤 곳에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비를 뿌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람도 사용하시고 구름도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연에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이 엘리우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벳에 적용해서 요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요벳 인생에 이 눈처럼 비처럼 쏟아지고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이 찬바람이 불어서 요벳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요. 요번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한 반항을 한 적이 없고. 불순족이 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백에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말한엘리우는 다시 자신의 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비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23절, 24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예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자, 엘리우가 생각하기에 요비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요비 그 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께 자백하라, 삶을 고침으로 회개해서 새 삶을 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요비 겪고 있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삶, 요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요비 삶의 아궁에 이 죄의 장작을 많이 뗐기 때문이 아니었고 엘리우의 주장처럼 요비 회개하면 새로운 삶을 보장해주신다는 그 훈련과 교육의 목적 차원도 아니었습니다. 요브님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요벌임이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엘리우는 23절에서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요. 그런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지요.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우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도모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의와 사람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정의를 굽히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도 우리에게 인내해 주시는 참아 주시는 어떻게 보면 저주시는 것과 같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엘리우는 마지막 24절에서 사람이 사람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무시하신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말의 속뜻은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욥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속뜻이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지만 이 엘류의 생각은 옳지 않았습니다. 바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욕기, 욥기를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욕에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수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으로 요벳의 세 친구들과 엘리우의 모든 변론이 끝나게 되지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38장부터는 마침내 최고의 그리고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우는 자연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아, 말씀했습니다. 엘루의 말이 아니더라도 자연계는 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 가득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우리 사람 속에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는 자연 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류의 말처럼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화파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게 되는 이름모를 들품만 보아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느껴지게 됨을 봅니다.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 또한 창조해 주셨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을 주관하고 계신 그 손길로 오늘 나와 나의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하여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낭망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10월 한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미주 성결 교단과 지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주 성결 신학대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복도에도 보, 보, 보시면 우리 미주 선교 교회가 160 198개, 196개 그 정도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또 우리 교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미주 선교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또 어, 교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단임 목사님 총빙 어, 은혜 가운데 또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 부임하실 때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과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축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